step by step. 경희대에도 합격을 하셨대요. 근데 또 시립대에 가신 진학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국립대여가지고 금전적인 부담이 좀 덜 덜하니까 덜해서 붙으면 무슨, 바로 간다. 네, 막 친구들 보고 진짜 막 절하면서 갈 거다. 막 입구에서부터 막 절하면서 갈 거라면서 엄마랑 아빠랑 뭐 가족들 언니 오빠 다 그냥 엄청 좋아가지고. 그런데 정작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동기들도 못 보잖아요. 네, 지금. 동기고 뭐 그냥 교수님을 보고 싶어요. 아니 교수님도 아 그렇구나. 아니 저는 온라인 강의를 하시면 댓글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까? 교수님이 뭐 수업을 가르치실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남길 수도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? 그게 쌍방이거든요. 네.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. 진짜? 네. 그래서 그냥 녹음된 파일로 해서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실시간 강의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계시고. 그래서 원래는 실시간 강의가 아니었는데 어제 갑자기 실시간 강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어제 올라와가지고 공항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이러면서 했더니 김민주 학생? 김민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. 아 출석을 부르. 그래서 온라인으로 출석을 부르는구나. 네 해야 되는 거 네 해야 돼. 김민주 학생. 말해야 되는 건가? 그냥 너무 당황해서 여보세요 이런 거예요. 강의하는 게 여보세요. 그래서 그 제 상황을 모든 학생들이 다 들었구나. 아 이게 또 요즘은 수업을 쌍방향으로 이게 그렇기도 하고 개강을 했지만 학교를 지금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요새 3월 16일 날 인터넷 강의. 네. 저희 말로는 싸강이라고 하거든요. 싸강. 싸강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.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. 이제 큰 화면이 하나 있고 다 조그맣게 위에 있구나. 이게 조그맣게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재밌는 일도 있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? 이제 이건 흔한 일. 뒤에 막 카메라가 연결돼 있잖아요. 네. 뒤에 룸메이트가 있으면 돌아다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옷 입는 거 보이고 가방 메는 거 보이고 이건 흔한 일. 이건 흔한 일이에요? 네. 그다음에 뭐 이제 네. 교수님이 어이 자네 그 강아지 좀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.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강아지가 난입을 해가지고 난입을 해가지고 싸감을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또 다양하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네요. 네. 예. 학생들 뭐 지금 혹시 이 TV를 또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학생들에게. 네. 학생들 그리고 우리 소양서초 5학년 아이들 안녕. 수혜 아직 학교에서 못 봤지만 이렇게 TV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됐어요. 지금 휴업 기간이라 집에서 많이 심심하고 그러겠지만 가족들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고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에너지 충전 많이 해서 3월에 어서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서 와요. 진짜 선생님 같았어요. 진짜 선생님이지만 진짜 선생님처럼 말씀을 선생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 너무 반갑네요.